네, 2023년 4월 11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알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바람 소리가 아주 요란하더라고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아주 흔들릴 정도로 바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란하고 불안한 아침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기분 좋게 즐겁게 활기차게 시작할 준비는 다들 되셨지요? 그럼 저와 함께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황사비가 내린 전망이라고 하네요. 우산 꼭 챙기시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간판도 날아가거나 교회 철탑이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뭐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노약자 여러분들은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지만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부는 관계로 체감온도는 조금 낮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쌀쌀한 날씨 밑에 보리보리 이 정도? 뭐 콩콩? 네. 네. 자, 그럼 현재 시간 오늘 6시 32분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4월 11일 화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이 굳이 용산 가서 도청당해 화낼 줄도 모르면 글로벌 호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이미 국제적인 호구라고 자평이 난 마당에 뭐 무슨 걱정인들 하겠습니까? 네, 다음입니다. 대통령실이 도감청 취약 지적에 국민의힘이 급기야 46년 전 전정부 탈영을 했습니다. 자, 46년 전 박정희 정부 청와대를 탓했다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자, 대통령실이 과장 왜곡으로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렇게 참 남의 다리 긁는 사람도 정말 드물 것입니다. 긁어라 박박 피가 나도록. 네, 아픈 건 자기 다리죠. 민주당은 전원위원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윤석열의 가이드라인은 정략적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의 의안, 윤석열의 국민의힘, 일광수산 횟집 도열 그거 보면 아시죠? 형님 퇴근하신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이 3인의 단톡방이 채널A 보도 전에 이미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뭐 셋이 친하게 지냈다고 하면 그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김건희랑도 이렇게 톡하는 사이인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다음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조문을 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일본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되고 그때부터 일본이 우리를 만만히 본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자, 혹한기 훈련 중에 숨진 이등병에 대한 사인 불명 결론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OECD 국가 중 저 불명 사망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러니 누가 군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떡볶이 배달을 하는 세 자녀 아빠가 중앙선을 넘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그 운전대 흉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 건 살인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캠핑장 예약 왜 이렇게 어렵나 했더니 예약 대행사가 싹쓸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돈으로 새치기 하는 건 아닌가?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좀 또 한번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도감청 파문 와중에도 노조 때리기에 계속 매진하고 있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조치에 민주노총은 부당한 행정 개입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제기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라는 이 윤석열에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나 잘하세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지지율 36.4%라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6.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락세였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3월 내내 들썩였던 외교 문제가 4월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도청 전에 그 여론조사한 겁니다. 아무튼 아직도 30%가 넘는 사람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1% 지지율에도 할 일을 다하겠다는 윤석열은 감지덕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정수 감축은 약방의 산삼이라고 주장했다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감축은 약방의 감초가 아닌 약방의 산삼이라며 의원 축소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30명 감축이 아니라 100명을 감축하자고 해도 아마 국민들이 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의원 정족수를 감축하려면 결국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지역구 조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의원 중 여야를 막론하고 이걸 찬성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잘할 생각은 안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뱀 같은 술수에 홀딱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물론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도감청 문제를 키웠다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CIA가 한국 정부를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감청 논란의 책임이 용산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에 비롯됐다며 대통령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몇몇 양반들이 용산 이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하지요. 자, 들은 척도 안 했던 걸까요? 귀가 먹었던 걸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만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금 대통령실이 도감청이 더 어렵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도감청이 취약해졌다는 야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진복 수석은 대통령실 비서실은 지금 옮긴 데가 훨씬 도감청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듣도 보도 못한 업체랑 수의계약 이 공사할 때부터 이 사단이 저는 날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광을 팔고 그러니.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사위가 50억 클럽 특검법이 파행이라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입건법 처리 등을 논의하고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또다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심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애초에 할 의향도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과 뭘 하려고 한 것부터가 문제 아닐까요? 자, 문제가 나와서 답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모두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내년 총선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를 다수당의 위치로 바꾸겠다는 과제를 안고 있고 민주당은 정권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자, 과제를 풀겠다는 국민의힘이냐 절박감의 민주당이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덩달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아시죠? 투표가 밥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수 감세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가 유력하다는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결국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충난 몫은 서민이 챙기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모르고 찍었으면 바보, 알고도 찍었으면 나쁜 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 대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는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마음이 되기 힘든 구조라며 현재 여소야 대 구도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총선도 가기 전에 나라가 어려워질까 그게 두려운 건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야당이 또 한 방에 훅 가길 바라는 거 이것도 속보이죠. 네, 속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한술 더 떠 국민의힘은 내 통제를 받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열 번째 소식입니다. 99 석양의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은 내분을 자제하라며 한국교회는 국민의힘 200석 서포트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정치인들은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하나님도 까불면 죽인다는 양반인데 국민의힘 여러분 이번에 정광훈 굳게 믿고 한번 가보시죠. 자, 정광훈과 함께 국민의힘 가자! 자, 여기서 오늘도 잠시 멍 때리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답니다. 오영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오영환 의원은 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제 소망, 사명인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자, 옷을 수선에 입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거 명심하시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 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윤희숙 전 의원이 양곡법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12번째 소식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렇게
국회 형편없는 법에 국민들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만 머리 좋은 줄 알고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돼지쯤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숙 씨.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대통령 관저 CCTV에 천공은 없다라고 했다는 게 13번째 소식입니다. 경찰이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 무속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CCTV를 분석한 결과 천공이 등장하는 영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천공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관련이 없다는 진술서만 보내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다 알아본 김학의를 못 알아본 검찰이 자꾸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수사 대상인 천공은 어젠가 순천만 국제 박람회장을 활보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경찰 참 잘하는 짓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승호 전 MBC 사장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는 14번째 소식입니다. 자, MBC 사장을 지낸 해직 언론인 출신의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파로부터 독립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정치인을 추천하는 것에 대한 일성입니다. 뭐 당장은 손해이고 상대적으로 억울해 보인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그러는 건 어쩌면 바보 짓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좀 손해처럼 보여도 우리는 국민의 힘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적 신뢰감을 얻는 일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은 윤석열 삭구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15번째 소식입니다. 정의구현 사재단 비대위가 매주 전국을 순회하며 열기로 한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정권 퇴진과 주권 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미사가 어젯밤 서울 광장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신부님들은 윤석열 삭구는 안 된다며 시국미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1%를 위한 삭군 윤석열에게 90% 국민이 경고합니다. 태진이 애국이다. 아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은 검찰 신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16번째 소식입니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대검찰청 대변인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은 공적인 검찰 신뢰를 지키기 위해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참 이런 개소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단단해요. 절레절레.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생 김건희의 제자 음에 시달려 마음 아프다고 했다는 17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가 1998년 교생 실습을 했을 당시의 중학생이 김건희 씨로부터 받은 편지와 사진을 최근 대통령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김건희 여사가 음해에 시달려 마음이 아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작 몇 주간의 교생 실습을 이력서에 교사 재직이라고 했다는 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걸 밝힌 대통령은 그저 똥 밟은 거 아닌가요? 뭐냐 이것은 정말.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준법 강의를 우습게 보다가 구속됐다는 18번째 소식입니다. 법원에 음주운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종료 한 달을 앞두고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법무부가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질 경우 이 남성은
1년간 수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숨진 9세 여아를 보고도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법무부가 이번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물론 한동훈은 마약 수사에 정신이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그죠? 다음 소식입니다. 식약처가 미승인 유전자 제품 전량 수거에 나섰다는 19번째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호박이 들어간 냉동 볶음밥, 만두 등에 대해 회수 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기억하십시오. 신세계 푸드의 칼 만둣국, 한우물의 닭고기, 소불고기, 새우, 채소, 볶음밥 등의 13개 제품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윤석열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유통기간 좀 지나고 상태가 안 좋은 불량식품 뭐 먹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말입니다. 설마 이것도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편두통 환자 여성이 2.7배 많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편두통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7배가 많고 특히 중년층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두통 예방 약물 처방의 경우 2010년에 1만 3,600건이었으나 2018년에 2만 546건으로 약 1.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머리가 안 아프면 이것도 이상한 건 아닐까요? 두통 유발자 윤석열 때문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황당한 도감청 의혹에도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하면서 전국이 진도4의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진과 쓰나미가 어떻게 일어날지 국민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유해상의 오늘 정치 기상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유해상의 신통할 마무리는 하늘의 기회는 견고한 요새에 미치지 못하고 견고한 요새도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맹자님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목적지는 같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강남을 간다고 해도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버스나 전철 또는 택시나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 또는 걸어서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은 다를 수는 있지만 목적이 같다면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에 맹자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네, 그럼 4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서울의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방송 네, 6시 30분 저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깨대구 팩트, 네, 대구 얘기인가 봐요. 오후 5시 응징의 부활, 그리고 오후 8시 이정현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출국길, 아침 7시간 이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들 7시에 시작하는 뉴스 공장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그 공장으로 가는 길목에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할 꼭 들렸다 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풍이 예고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도 다들 들으셨지요? 시설물 관리 꼭 유의하시고 하늘 좀 쳐다보면서 간판 떨어질지 모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약자 외출 삼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효상의 신통할은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수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훈련을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가는.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